안녕하세요. 루디아의 김사장입니다. 이제 가봉, 1차 패턴 뜨고 1차 가봉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가봉한 거에서 수정 사항들이 한 4가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예요.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 쉬운 것부터 하면, 주머니 다는 위치를 한 8cm 정도 앞쪽으로 이동하자라고 했고, 이 분량은 보니까 왜 생겼냐면, 우리가 요 소매에 있던 다트들을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쪽 고무 분량으로 다 집어넣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벌어진 만큼 이게 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요 그거를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 했으니까 얘가 다시 이 앞쪽으로 8cm 일단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딱 정식적으로 하면 이게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그냥 디자인 같이 올라가는 것도 좋고 좀 날씬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그냥 그만두기로 했어요. 일단 조금 전에 말했듯이 소매 주머니 부분은 이제 8cm 앞쪽으로 당긴다. 그리고 아까 가봉할 때 0.5cm 정도 여기가 좀 남았거든요. 어깨.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없애줄 거예요. 이제 요 부분 이제 체크했고요. 0.5cm 정도 내린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 목선도 여기가 몇 센치냐? 앞 목선만 한 2cm 정도 파줄 거예요. 소매가 너무 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보니까 실수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제 패턴에서 한 3cm를 기본 선을 꺼놓고 3cm를 더 내려서 소매 암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그 3cm를 안 내려줬고, 제가 그냥, 여기 진동 팔 거라고 이렇게 입었을 때 매직으로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한, 5cm, 6cm 정도 이렇게 소매 진동선을 내려야지 되는 상황인데, 너무 많이 내리는 건가 싶어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내가 표시한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저는 지금 제 감으로, 원래는 3cm를 내리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패턴의 암홀 내리는 거지만, 지금 3.5cm를 내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또안 맞으면 또 내리면 되니까. 그래서 3.5를 내리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인지로 배웠을 때는 보통 빅 사이즈 사람들은 소매 진동선은 아무리 뚱뚱해도 9 안에서 10인치를 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물에서 현장을 뛰어보신 분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랜 경력을 가지신 패턴 만드시는 선생님들이 아무리 뚱뚱해도 9반에서 10을 넘지 마라라고 이렇게 한번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3점 5cm 정도 하니까 9반 인치가 되더라고요. 자꾸 여기 소매 암홀 3.5인치 내린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렇게 기준선을 잡고 여기 기준선을 잡고 다시 암홀선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소매란다. 주머니 위치를 앞쪽으로 좀 당기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당겨보도록 할게요.
8cm 당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매는 다시 재단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크 부분에 요크 요 부분에 이제 목을 좀 더 파달라 2cm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2cm를 팔 거예요. 이렇게 하고 2cm 기준선을 껐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은 혼자서 이거 동영상 찍고 있기 때문에 수정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 아까 쉬운 것부터 할게요. 소매를 기준선에서 8cm 옮기는 거 지금 매직으로 선을 꺾고요. 그리고 소매 진동선 3.5cm 내렸어요. 내려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자, 그렇지만 여기 뒷품선은 손을 안 댈게요. 뒷품선은 좀 하여튼 옷들이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 앞품선, 뒷품선이 밖으로 나갈수록 옷은 편하기 때문에 여기는 손을 안 대고 아까 저는 봤을 때 여기가 좀 많이 남아도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니 한 0.5cm 정도는 안으로 들어가서 앞품선을 좀 작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선이 자연스러운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미싱이랑 미싱이 이제 박히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선이 자연스러운지. 여기 어깨 0.5를 잘라냈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가 좀 남아돈다 해서 여기 위쪽에 여기를 잘라낸 상태여서 이것도 한번 대볼게요. 자, 여기가 이렇게 되면 삼각형 느낌으로 나면 옷이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매끄럽게 모난 거 없이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박히는 이 두 선이 길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여기가 목선도 여기가 또 각지거든요. 모서리 같이.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차 가봉 후에 패턴에다가 가봉했을 때 생겼던 문제점들을 이 패턴을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소매 뜨는 거는 궁금하면 500원. 그거는 제가 공식이랑 다 사용해가지고 다시 재단을 할 거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일단 보여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거는 공식을 이용해서 다시 이거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 소매통을 늘리는 방향으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는 저녁도 준비하시고 맛있는 저녁 잡수세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